안녕하십니까. 에듀파마입니다. 3월 9일 토요일이에요. 마늘밭을 좀 보고 있는데요. 이게 한지역 육종마늘입니다. 지역은 여기 중부지방이에요. 경기 남부 안성입니다. 마늘 작황 상태 이렇게 보여주는 거 보면은 벌써 뭐 거의 무릎까지 올라올 정도로 큰 마늘도 막 보이고 그러잖아요. 그거는 저기 따뜻한 쪽 마늘인 것 같고, 아마 이 한지역 마늘, 이 중부지방에서는 이 정도도 그래도 괜찮은 축에 들을 겁니다. 어쩌면은 늦게 파종했으면은 이제 뭐 빼꼼히 올라오고 그럴 수도 있어요. 근데 그게 정상입니다. 이게 나만 뭐 늦고 안 되는 거 아니야가 아니라,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. 이 경기도 지방에서는. 근데 저는 이제 2월 13일 날 부직포를 벗겼습니다. 2월 달에 막 그때 낮 기온이 17도, 18도씩 올라가고 막 그랬잖아요. 그래서 그거 부직포 속에 있으면은 얘네가 좀 우짤할 것 같아가지고 그때 벗겼죠. 벗기고 나서 좀 영하 뭐 5, 6도, 7, 8도까지 떨어지는 적도 몇번 있었는데, 뭐 그래도 그때 벗기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. 다른 마늘들하고 한번 보시면은 좀 차이가 느껴질 수도 있어요. 제가 이렇게 좀 가까이서 클로즈업 하면. 이 마늘대가 상당히 짧죠? 여기서 바로 여기고, 그 다음에 이파리들이 거기서 막 이렇게 벌어졌는데, 이파리하고 이파리 간격도 촘촘합니다. 한지역 마늘이에요. 왜 이걸 보여드리냐면은, 그 우짜란 마늘은 대궁이가 이렇게 좀 길어 보이죠? 이 뭐라 그럴까, 지면에서부터 키가 쭉 올라왔을 거예요. 이제 가늘고, 왜 이렇게 가느다란 게쭉 올라와서 힘없어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. 이제 그게 아니라 이렇게 미리 좀 벗겨줬더니 우짜라지 않고 지면에서부터 바짝 붙어가지고 이렇게 이파리들이 쫙쫙 벌어졌습니다. 이런 거 보면은 되게 이쁘잖아요, 이렇게. 그래서 앞으로 기온만 조금 올라가고 비 한번 오면은 아마 이제 많이 자랄 거예요. 그래서 저는 그때 13일 날 부직포를 벗기고 나서 무릎병약을 좀 줬어요. 두번 줬죠. 그 탓도 있는 것 같아요. 규산 같은 거 그거 막 준다라는 얘기도 있는데, 그게 저는 이제 효과가 있을까 싶어요. 그런 거는 애초에 밑비료로 넣는 거거든요. 이 비닐 멀칭까지 다 했는데 그 위에다가 주어서 그게 녹아 들어가서 그걸 언제 빨아먹을지 알수 없어요. 아마 그때쯤 되면 얘네 수확할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저기 무릎병약 같은 거 연면시위 하면은 그 이파리를 통해서도 효과를 좀볼수 있습니다. 어우, 마늘이 짱짱해 보입니다. 꼭 마치 홍산 마늘 같이, 홍산 마늘이 이렇게 크면은 알로에처럼 막 쫙쫙 벌어지잖아요. 꼭 그런 느낌이 나요. 이게 육종 마늘임에도 불구하고. 이런 거 보면은 이렇게 마치 홍산 마늘과 비슷해 보이잖아요, 저거. 그래서 이게 육종 마늘도 이렇게 짱짱하게 잘 크고 있습니다. 에듀팜입니다.